후유장의 이 자리 보겠습니다. 사망의 이 자리하고 좀 서운한 게 후유장의 이 자리는 너무 좀 약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장애를 많이 입은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 그 다음에 청구권자의 범위도 피해자 본인만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피해자들한테 하면은 아, 소송 가서는 이거 인정되는데 왜안 됩니까? 라고 이런 반발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위자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관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관한 말 그대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관해서 위자한다라는 거죠. 위로한다는 위로금의 개념이 위로금의 개념인데. 아, 내가 장애를 70%나 입었는데, 위로금 그거 줘요? 위자료 그거 줘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엄마 거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안 슬픈가요? 뭐, 이렇게 나왔을 때에 사실은 좀 대꿀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준상에서 진짜 잘못된 게, 49% 이상인 경우는 좀 그나마 설득력이 있어요. 아니, 50% 이상인 경우는. 근데 이 50%, 이제 49%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론적으로요. 이 개념 차이는 얼마밖에 안 돼요. 1% 차이인데 그 위자료에 있어서는 현저한 차이를 불러일으키죠. 이거 과연 설득력이 있냐? 의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오늘은 지금 설득력 여하를 떠나서 기준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제 기준상의 자료만. 그러나 소송 갔을 때는 그냥 아주 간단해요. 소송 시에는 식물인간을 사망으로 봅니다. 동일시한다는 이야기죠. 식물인간은 동일시. 즉, 식물인간이란 100%인간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소송 갔을 때는 그냥 노동능력 상실률을 곱하면 돼요. 그렇게 위자료에다가 그렇게. 자, 우선 보겠습니다. 이 공제 계약일이 2017년 2월 8일 이전의 계약은 이 저기 노동력 상실률에 따른 지급률이 70% 했죠. 더군다나 그때는 19세 이상에서 60세 미만까지. 지금 문제는 2017년 2월 28일 이전 사고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17년 3월 1일 이후 계약은 어떻게 바뀝니까? 좀 바뀌죠. 그래서 4,500만 원 곱하기 노동능력 상실률 곱하기 이게 이제 85%로 향상은 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문제는 이 규정이 60세 기준으로 해서 이상이냐 미만이냐. 늙은 것도 서러운데 60세 미만 가면 500만 원을 기준 금액을 깎습니다. 이것도 나는 마땅치 않아요. 왜? 아, 60세 이상이라고 그래서 덜 슬플 것이냐. 아, 그 너무 슬픈 이야기죠. 나이 먹어가지고. 내가 우리 아버지가 60세 넘었으니까 덜 슬플 것이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애매해요. 애매해요. 그래서 이 규정 보면 저도 슬퍼질 나이가 됐죠, 이제. 그래서 나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60세 이상 이후로 이렇게 판정한 것은 이게 바뀌죠, 이제. 언제? 2019년 5월 1일 대법 판례로 인해서 이제 왕창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이제 그나 이건 좀 합리적이죠. 그 전에 치는 뭐죠? 가정관업이 지금 빼겠습니다. 가정관업 빼고 요걸 보고 이제 기준 놓고 요거 갖고 가십시다. 물론 나이는 서럽습니다만 어쨌든 65세 미만으로 갔을 때 4,500만 원 기준으로 노동력 상실률을 곱해주고 거기다 85%까지 주겠다. 아까 말했잖아요. 이 식물인간이 된 경우, 식물인간 플러스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은 식물인간 플러스 사지 안전마비, 척수신경으로 해서 사지 안전마비 환자인 경우, 이 경우가 지금 현재 가정 간호비 지급 대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00% 식물인간이 된다거나 100% 사지 안전마비가 왔을 때에 65세 미만이면 이제 사망하고 동일시 가는 거죠. 8천만 원 기준,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5천만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노동능력 상실률, 뭐 이거 사실상 100%, 여기 100%죠. 100%니까 여기다가 85%씩 인정해가지고 위자료로 주겠다. 그래서 요거 장애니까 사망보다 좀 작게 주겠다. 요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이 경우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경우죠.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 정도가 됐는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요거 지금 노동력상실률 곱해주는 자체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에서 이미 노동력상실률이 100%인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이 나이를 기준해서 어느 때 나이를 기준으로 유자료를 줄 것이냐